운전면허 시험에서 떨어진 지 벌써 10번째. 오늘 같은 경우는 반드시 합격하고 말 거야. 이벤트래. 한국 기능 시험장이 있다고요? 이벤트 기획사에서 코리아 드라이빙 테스트. 그러니까 근데 맵 상태가 지금 이상한데? 여기 지도 보시면은 이거 뭐죠? 진짜 한국 기능 시험장이에요? 좀 여러 생각. 자, 준비하시고 운전면허 시험 출발 스타트. 뭐지? 1번 교육생 브레이크 똑바로 밟으세요. 아, 이거 한국 차로 받아올 걸. 아, 교육증. 아, 뭐야 이분. 아니, 이거 면허 시험 차를 타고 와야 되나 원래? 국산차 타고 올 걸. 아, 이런 젠장. 미션 클리어. 여러분들 한 번만 더 합시다. 한 번만. 일단 제가 K7 탈게요. 여러분들 안 그래도 여기 뒤에 교육증 있거든요. 교육증 아이가 타고 있어요. 그리고 옆에 피카츄. 그랜저. 당신은 천재예요. K7 말고 그랜저를 탑시다. 지금 일단 그랜저를 뽑아왔고요. 3.0짜리 그랜저 HG. 운전 연습하는 차량은 노랑색이잖아요. 그죠? 이 병아리 같은 느낌을 내주기 위해서 여기서 마법의 단어 코리아를 치시면 되는데, 코리아 검색하시면은 이제 별의별 게 다 나올 거예요. 일단 번호판 먼저 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01호 완벽한 국산차로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 이거야. 교육증. 아주 좋아. 혹시 이거 교육증 어디에 붙여야 되죠? 이거 오른쪽 하단이요. 여기에요. 자, 그럼 여기다가 교육증을 달아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교육용 차량 완성. 첫 차부터 그랜저를 타는 세팅 클래스. 혹시 다른 분들 지금 교육용 차량 완성됐나요? 제가 옆에 가서 구경을 해볼게요. 오 마이 갓. 이분들의 실력을 봐야겠어. 자, 이분 같은 경우는 아우디 차량이고요. 앞에 교육증 RS3 46 6460 자동차 운전하고. 아, 이거 달아야 되는데. 이분이 찐이에요. 앞에도 교육증 달려있고 46 여기 번호판 있고. 자, 보시면은 이것도 운전용 자동차예요. 앞에 교육증 있고 이게 그거죠. 옛날 차, 우리 국산차 교육증 여기 달려있고요. 교육증 M5 겁나 느린 차. 자, 이제 면허시험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전면허 시험에서 떨어진 지 벌써 10번째. 오늘 같은 경우는 반드시 합격하고 말 거야. 아니 트럭 면허 보러 온 사람 있다. 여기 보시면은 그랜저, K5, 엑센트, 포터가 참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두들 합격하길 바라야 돼요. 자, 여러분들 이거 시작하면은 누가 아, 교육증. 자, 일단은 휠스핀. 아, 휠스핀 지금 이게 잘 안돼서 일단 출발해볼게요. 천천히 시속 40km 유지. 너무 빠르면 안되고 40km 유지하면서 왼쪽으로 천천히 내려옵니다. 왼쪽으로 살살 돌아서요. 아이, 아이씨 빨리 가세요, 빨리. 아, 근데 처음에는 이럴 수 있어요. 대형 면허란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 3번 교육생. 아, 빨리 가세요, 빨리. 옛날에 면허 시험 볼 때 그런 거 있었는데, 뭔가 비상 있으면은 차 세우고 비상 깜빡이 한 3초 켜고 출발하고 뭐 그런 거 있었는데. 됐어. 여기도 너무 빨리 돌면 안 돼. 살살 돌려요. 살살 길 따라서 이렇게 오른쪽. 시간 지금 20초 안에 가야 돼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드리프트 안 돼. 안 돼. 면허 시험 이번에도 떨어졌다. 안 돼. 이런 제작. 합격자 누구죠? 원토님 합격. 6명 중에 원토님 한 명만 합격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진 한 찍고 갑시다. 다 같이. 그냥 끄내기 하시는데.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그냥 대충 모이면 되거든요, 여러분들. 세탕 운전학원. 아, 좋아요. 자, 하나, 둘, 셋. 체크.